마이클은 당연히 실패를 떠올렸고 이번에도 계약은 이대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해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고맨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격언이잖아요. 언젠가는 이분도 꼭 이 주제로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때가 왔어요. 글렌과 토미가 등장했고 이번엔 이분입니다. 바로 마이클 볼튼이죠. 이분도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발라더잖아요. 락커에서 소울 가수로 그 목소리와 인생 덕에 임재범과 많이 비교되기도 했어요. 마이클이 겨우 뜨기 시작했을 때 나이가 이미 35, 그리고 성공한 뒤에도 자기 노래 관련해서 숱한 비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무너지지 않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그리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격언을 모두 증명하면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사실 저는 이분만큼 가수 생활의 변화가 극적인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몇십 년을 헤매던 마이클이 어떻게 소울의 제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강한 자로 남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볼튼, 본명 마이클 볼로틴한테는 오직 음악밖에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밴드를 했고, 그리고 고1 때부터 프로 계약을 맺어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만 나이 16에 에픽레코드가 함께 일하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생을 음악에 바치게 되는 거고요. 어린 나이에 막 이런 음반 계약을 따내니까 설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자기가 성공할 거라는 이런 부푼 꿈에 엄청 차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기록을 보면은 마이클의 부모님도 행복 회로를 엄청나게 돌렸다고 하고, 이때가 연도로 따지면 1969년, 비틀즈가 해체하기 1년 전이었어요.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그러니까 마이클 볼튼의 자서전을 보시면은 굉장히 짠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나는 이후로 첫 번째 히트곡을 내기까지 18년이라는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거쳐야 했다. 현실은 자기가 꿈꾸던 이상이랑 너무 달랐던 거죠. 싱글 두 장짜리 계약이었는데 첫 싱글이 실패하니까 곧바로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서 다른 곳이랑 계약해도 된다라는 편지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 다음에는 소규모 음반사와 앨범 계약을 맺으면서 히트를 꿈꾸지만, 막상 앨범 작업을 마칠 때쯤 회사가 파산을 하고, 이 시절의 곡들은 사실 지금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음지에서 조용히 발매되고 그대로 조용하게 묻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 마이클의 인생사가 그걸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생계의 압박을 받게 되고, 이제 마이클은 어쩔 수 없이 각종 일거리를 찾아다니게 되는 거고요. 세차장 직원과 식당 웨이터, 뭐 지금의 마이클을 떠올려보면 쉽게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잖아요. 이 당시에 썰이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여자친구와 한 아파트에 정착해서 룸메이트 커플을 위해 베이비시터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돌봐준 아이의 이름이 바로 폴라 압둘. 이 폴라도 나중에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가수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폴라가 TV에 나와서 그 시절 마이클에 관한 썰을 풀기도 하는데, 나를 엄청 다정하게 챙겨주진 않았고 맨날 사람들이랑 째마느라 바빴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이클은 이제 나중에 그나마 있던 그 아파트에서도 나오는 신세가 되고, 스스로도 돼지우리가 더 나았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집에서 하루하루를 살며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고요. 마이클이 쉽게 음악을 못 놓았던 게 성공과는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희망구문 같잖아요. 이번에는 뜰 수 있을 거다, 이쪽에서 밀어주니까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뜬다, 막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번에 또 RCA와 솔로 음반 계약을 맺고 처음으로 자기 앨범을 제대로 발매하지만 이것도 실패하는 거고요. 마이클의 회고로는 이게 한 1만 장 정도 팔렸다. 이때쯤 되니까 이제 마이클은 세 딸을 낳고 편변한 결혼식도 한 번 못하고, 가장이 되고서도 음악을 놓지 않은 게 참 대단하잖아요.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는 가서 노래하고, 이외에도 온갖 일거리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벌었어요. 마이클이 말하길 애들이 우는데 집에 이유식이랑 휴지 살 돈도 없었다고. 희망을 느끼고 싶었지만 대부분은 절망적인 순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또 이때 썰을 들어보면은 레드제플린 매니저 하던 사람이 와서는 마이클한테 넌 재능이 있다고, 근데 솔로 하지 말고 밴드를 하라, 그래서 또 밴드를 했다고 하죠.
저니와 포리너 같은 팝락 시장을 노렸고 음반사도 이거는 무조건 성공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복회로가 돌아가는데 또 성적은 빌보드 앨범 차트 127위 그리고 싱글 차트 62위 사람이 아주 막 돌아보여요. 그러니까 이때 마이클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내 딸들을 길거리에 내몰은 뒤에 사람들에게 노래하며 잔돈을 구걸하는 악몽을 꾸곤 했다. 다른 일을 해볼까 싶어도 자기 학력으로는 변변한 플랜 B도 세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음악 일을 해야 했다는데 나이 서른에 접어드는 마이클이 80년대를 어떻게 버텼느냐. 바로 CM송 가수였죠. 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보시면은 신지 씨가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게 바로 CM송 가수잖아요. 돈 없는 가수들의 희망이라고 이제 불리더라고요. 마이클도 이때 CM송 가수라는 직업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직업의 단점은 닥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어 그렇군요. 그럼 장점은 뭔가요?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또 여기서 눈이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곧장 오디션을 보고 CM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손에 잡히기만 하면 뭐 회사 안 가리고 다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월급쟁이 작곡가 일도 시작해서 살림살이로 좀 챙 생기게 되고요. 마이클이 이때부터 가장으로서 좀 어깨를 펴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뭐 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디예요. 하지만 마이클은 이 안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서고 결국 또 한 번 이제는 무려 여섯 번째 음반 계약을 맺으면서 후기를 배추밭에 갖다 버리는 거죠. 마이클은 이때부터 예명을 마이클 볼로틴에서 마이클 볼튼으로 바꾸고 자신의 두 번째 솔로 커리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클 볼튼 1집이 딱 자기 나이 30이 됐을 때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예측하시듯 이번에도 뭐다? 실패했다. Fool's Game이라는 곡이 잠깐 순위에 오르지만 그나마도 금방 광탈을 하고요. 그리고 2년 뒤에 내는 2집 Everybody's Crazy도 마이클 말로는 한 명도 안 미치더라. 여섯 번째 계약에도 성과가 없는 거예요. 마이클은 당연히 실패를 떠올렸고 이번에도 계약은 이대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거예요. 당연히 자기를 버릴 줄 알았던 콜롬비아 레코드가 자기를 포기하질 않는 거죠. 마이클, 네가 남주려고 만드는 곡들 반응이 정말 뜨거운 걸 아냐면서 여기 사람들은 네가 부르는 데모에 엄청나게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 네 목소리만 들으면 이 사람 누구냐고 묻는데 너는 계속 락 음악만 만들면서 그 재능을 썩히고 있다. 사실 이전에 마이클 음악은 앨범 커버에서도 보이듯이 딱 봐도 락이었잖아요. 근데 콜롬비아는 기타랑 드럼 소리에 네 목소리가 묻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최고의 무기는 목소리다. 그러니까 네가 쓰는 그 발라드 그거 남한테 주지 말고 네가 직접 불러라. 너는 그 노래들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의 계시처럼 보이는 그런 말인데 마이클은 결국 이때가 돼서야 답을 찾게 되는 거죠. 남에게 줄 곡을 자기가 부르고 이전에 준 곡도 자신이 회수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성공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때 마이클이 회수하는 곡 중 하나가 바로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Just tell-